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코너입니다.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해양 산업을 살릴 정부의 해양 모태 펀드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신규 역점 사업으로 260억 원 규모의 해양 모태 펀드를 만들어서 해양 기업을 육성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 200억 원을 전액 삭감시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2,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펀드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신문은 해양 기업이 많은 부산과 경남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산시가 금융감독원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도 부산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문현금융단지 등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김해공항에서의 환승관광금지가 관광객의 발을 묶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경우 72시간 동안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불법 체류 우려 등으로 김해공항에선 무비자 체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924만 명으로 낡은 규제가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시행 초기 각종 정보 누락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을 검색하면 이름은 나오지만 모집 요강이 아예 게시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모집 인원 역시 날짜별로 들쭉날쭉하거나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